상가주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급매 타이밍이 옵니다. 이 내용 궁금하시다면, 그 기회 잡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웅이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철웅입니다. 제가 앞선 오프닝에서 올해가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올해 안에 상가주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급매 타이밍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올 7월 말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상가주택을 양도할 때 기존과는 다르게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시행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파는 것부터. 여기까지 들으면 2년 동안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급매 타이밍이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하실 거예요. 어디에서 오냐면 이번 개정안과는 다르게 작년 9월 13일이었습니다. 9.13 대책에서 우리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그 9억 초과물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내년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팔면 실제로 그 집에 2년간 거주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라는 개정안 때문이에요. 자세한 거는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보실게요. 네, 사례를 보시면 제가 직접 특정 상가주택을 한번 팔아보면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택은 상가주택입니다.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더 넓은 경우이고요. 보유기간은 10년입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인데 이 집을 집주인이 이 집에서 2년 동안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본 사례는 일단 이 집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팔았을 때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겠죠. 그리고 집주인은 이 집에서 2년 동안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주택 부분이 더 넓기 때문에 전체를 주택으로 보겠죠. 그리고 전체 양도가액은 35억 원입니다. 그래서 주택 부분의 양도 차익과 상가 부분의 양도 차익이 나오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80%씩 주택도 80% 상가도 주택을 따라가서 80% 공제를 받아서 산출 세액을 보면 약 6,548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표에 나와 있는 수치에는 집중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 상가주택은 경우에 따라서 또 주택의 부분이 양도차익이 큰지 또 상가 부분의 양도차익이 큰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양도세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수치보다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바뀌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양도세에 영향을 주는지 여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021년 12월 31일까지 팔았을 때는 한 6,548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팔았을 때를 보면 이제 개정안이 시행된 시점이죠.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보면 이때는 이제 주택 부분과 주택 외를 구분하기 때문에 주택 부분은 그대로 80%를 공제받는다면 상가 부분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20%로 기존보다 60%가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든 만큼 산출 세액을 보면 2억 7,655만 원, 그러니까 기존보다 약 한 2억 1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겠죠. 굉장히 세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마 그래서 실제 상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2년 사이에 한번 계산해 보시고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파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똑같은 조건의 집인데 집주인이 그 집에서 2년 동안 살지 않은 경우, 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때도 올해까지 2019년 12월 31일까지 판다고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 받고 주택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상가 부분도 전체를 주토로 보기 때문에 80%를 받아서 산출세액이 6,548만원으로 실제 거주를 2년 한 사람과 똑같이 나오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주인이 올해까지가 아니라 내년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팔았을 때가 문제가 돼요. 자, 조건은 똑같죠. 표를 보시면 다 똑같은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주택 부분도 20%, 상가 부분도 20%예요. 각각 60%가 줄어들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실제로 그 집에 2년을 거주해야, 그래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연 8%씩 최대 80%를 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주인은 거주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택 부분에서 80%가 아니라 연 2%씩 10년이니까 20%를 공제받고요. 주택 부분이 20%가 되다 보니까 상가 부분도 주택이 80이면 거기에 따라가서 80 받을 텐데 주택이 20이다 보니까 상가 부분도 20%로,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개정되는 이 안과는 별개로 20%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출세액은 3억 4,300만 원 정도, 올해까지 팔았을 때보다 무려 한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례로 제가 보여드렸고요. 요점을 정리해 보면 이번 7월 말에 개정이 됐던 이 세법 개정안, 그러니까 상가주택을 매도할 때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을 분리해서 과세하는 시점이 2022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뭐 그렇게 급할 건 없는데 문제가 제가 사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 그 집에서 2년 동안 산 이력이 없으신 분들은 2022년 1월 1일 이후가 아니라 당장 내년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세금이 확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시간이 촉박해요. 올해까지 팔아야 되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물론 이 세법 개정안이 올 말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작년과 재작년을 보면 완화하는 법들은 약간의 변경이 있었지만 강화하는 법들은 거의 그대로 통과가 됐거든요. 더구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이 조건은 이미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 아마 이제 상속받으신 분들,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남은 기간 내 빨리 처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분매가 나올 수 있다. 아,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처분을 해야겠는데 거주한 이력이 없으신 분들은 아주 빠른 타이밍에 12월 되기 전에, 해 넘어가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상가주택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잘 지켜보시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 좋았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